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노려 폭리를 챙긴 악덕 대부업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3,6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만 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평균 연령 30살의 고향 선후배 9명이 모여 조직한 황금 대부파의 사무실. 저희들이 악수 연령 나왔습니다.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 행위를 벌였습니다.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, 택배기사 등 서민들을 주로 노렸습니다. 은행도 시작해서 뭐 지원받을 수 있거나 혹은 뭐 빌릴 수 있는 데인가 찾아보다가 찾다 결국 다 안 되니까 글로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교과가 안 되고 신용등록 높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. 문제는 법정 제한이자를 훌쩍 넘긴 살인적인 이자율입니다. 27만 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 날 5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3만 1000%에 달할 정도입니다.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 상황이 늦어지면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는 무려 3,610명에 이르고 대부 금액은 35억에 이릅니다. 최고 연 이자율은 3만 1000%가 넘는 역대 대부 범죄상 가장 규모가 큰 경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 조직 9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. 앞으로 온라인상 미등록 대부업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체를 뿌리 뽑기 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